26만 5520.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AP 시스템입니다. AP 시스템의 테마는 LCD 반도체 장비, LCD 장비 OLED,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 장비 롤러블폰이 가 있습니다. AP 시스템, 은는 동사의 주요 사업은 장비 연구개발 및 제조 사업으로 어몰드 슬래시 LCD 등 디스플레이 장비, 반도체 장비, 레이저 응용 장비 사업 등을 하고 있음. 현재 동사는 다양한 어몰드용 공정 장비를 개발하여 양산용 공정 장비를 공급하고 있음. 동사에서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는 엘렐로 인캡슐레이션 장비는 삼성 디스플레이 SDC 사뿐만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다수의 해외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사로 공급 영역을 확대하고 있음. 기업 개요 -2017년 3월 APS 홀딩스 존속법인 지주회사 A 디스플레이 슬래시 반도체 장비 제조 사업 부문이 인적 분할되어 신설법인으로 설립되었음. -어몰드 및 LCD 장비, 반도체 장비의 제조 및 유통업 영위하며 어몰드 부문 세계 1위 업체인 삼성 디스플레이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음. -저온 폴리실리콘 LTPS 레이저 결정화 엘러 장비 부문에서 독과점적 점유율을 확보하는 등 경쟁력 보유 업체 재무. -반도체 장비 부문의 성장에도 주력인 엘러 공지공정 엘렐로 등 어몰드 장비의 공급 감소 등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축소. -고마진 반도체 장비의 비중 확대와 효율적인 비용 관리 등으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상승.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외화 환산 수지 개선되며 순이익률 상승. -주요 고객사인 삼성 디스플레이의 중소형 OLED 라인 증설 투자와 낸드 플라시용 IoT의 수요 증가세,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진출 등으로 외형 회복 전망. 2022년 8월 24일 기준 장마감 AP 시스템의 시가총액은 2735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AP 시스템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294위입니다. AP 시스템의 상장 주식수는 1528만 1420한 주입니다. AP 시스템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AP 시스템의 퍼은 4.87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7.8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6.7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74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2,71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9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67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34배, 13,33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34%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28,1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84번지억 원, 463억 원, 64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95번지억 원, 250억 원, 572억 원입니다. AP 시스템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23번지 83%이고 유보율은 2474.56%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47.45이며 전일 대비해서 12.21 더하기 0.50%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93.14이며 전일 대비해서 9.72 더하기 1.2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P 시스템의 2022년 8월 2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7,9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7,650원보다 25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8,34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AP 시스템의 종가는 17,900원이며 주가가 AP 시스템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AP 시스템의 종가는 17,900원이며 주가가 AP 시스템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8%입니다. 금일 AP 시스템은 거래량 48,600개 순세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866,6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7,835주, 미래에셋증권에서 5,753주, 키움증권에서 5,646주, 신한금융투자에서 3,886주, 한국증권에서 3,702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7,799주, 모건스탠리에서 7,605주, 키움증권에서 6,139주, BNP에서 5,589주, 신한금융투자에서 5,00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6만 407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1만 5,643주만큼 순매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LCD 관련주 AP 시스템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